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생생별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만성적인 폐질환 환자들의 가래 배출법과 호흡법입니다. 가래는 색깔과 냄새, 점성 상태, 농이나 혈액이 섞인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미 병원에서 특정 만성호흡기 질환을 진단받았고 치료 중인 상태에서 집에서 가래 배출을 보다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정 폐 질환의 경우에는 유독 가래가 많고 가래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호흡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가래 배출을 위해서 기침 작용도 심해집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만성 폐색성 폐 질환이라고 하는 COPD입니다. COPD는 만성 기관지염과 폐 기종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도 가래가 심하고 가래 배출에 애를 먹습니다. 특히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는 섬모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가래를 밀어올리는 기능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가래의 배출은 섬모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폐 기관지 벽에는 아주 작은 섬모라는 털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 섬모들은 쉬지 않고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합니다. 섬모는 마치 말미잘 촉수처럼 붙어 있어서 가래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섬모 기능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가래가 올라가지 않겠죠. 또한 가래의 점도가 높아서 기관지 내벽에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폐 기관지가 유독 건조하거나 점액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점성이 높은 가래는 기관지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래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효과적인 가래 배출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등 두드리기입니다. 손을 컵 모양으로 해서 오목하게 만든 다음에 등을 두드려줍니다. 이것을 보통 커핑이라고 합니다. 기관과 기관지 모양에 따라서 등을 두드려주면 좋습니다. 특히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가래가 전혀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한 경우는 침대 옆에서 다리를 침대에 걸치고 머리를 아래로 한 다음 보호자가 등을 커핑으로 해서 등을 허리 쪽에서 머리 쪽으로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래 배출에 도움이 되고 가래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목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쉽게 배출이 용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콧노래 하기입니다. 입을 다물고 콧소리를 내면 비강이 울리면서 동시에 흉곽까지 파동이 전달됩니다. 콧소리를 내다보면 비강만 울리기도 하지만 인후부까지 떨림이 되도록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인후부와 기관이 같이 떨리게 해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살짝 대고 미세한 진동이 흉곽에 느껴지도록 콧노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흉곽과 함께 기관, 기관지도 미세하게 떨리면서 기관지에 붙어있는 가래들이 잘 떨어져서 배출이 쉬워집니다. 가래가 목 부위에 걸려있는 느낌이 있으면서 답답할 때 보다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입술 떨기입니다. 입술을 가볍게 붙인 상태에서 공기를 내뱉으면서 입술이 위아래로 부딪히면서 떨게 합니다. 입술이 떨릴 때 역시 동시에 흉곽에 진동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방법도 기관지에 가래를 떨어뜨려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1분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반복합니다. 위의 방법대로 시행하면서 평소 물을 충분하게 마십니다. 마신 물은 대장으로 흡수돼서 폐 기관지의 허파가리로 이동해서 폐의 보습을 높여줍니다. 참고로 도라지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도라지차를 드시면 가래가 더 생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도라지차가 기관지의 분비물을 증가시키기 때문인데요. 일종의 청정작용에 의한 것으로 가래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래 배출을 보다 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인 COPD 환자들, 특히 폐기종이나 폐섬유증 환자들의 호흡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폐섬유증 환자들은 폐가 수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폐 기도 안에 양압이 유지되지 않아서 호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호기죠. 마치 풍선이 공기가 가득 찬 경우에는 쉽게 공기가 빠져나가지만 공기가 적거나 풍선의 탄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동전 지갑 호흡법입니다. 이때 효과적인 호흡법이 바로 아래 입술을 살짝 당기면서 위 아래 입술의 작은 틈으로 공기를 서서히 내보내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생기지 않는 기도와 구강 내의 압력이 좁은 공간으로 공기를 조금씩 천천히 내뱉을 때는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폐 기도 안의 공기를 천천히 내뱉을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을 영어로 Pulsed Lip Breathing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입술을 오므린 호흡법입니다. 여기서 펄스는 동전지갑인데 과거 한복을 입은 어머니들이 들고 다니시던 지갑 입구처럼 입술을 만들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전지갑 호흡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빨대불기입니다. 작은 페트병에 물을 절반 정도 넣고 여기에 바닥까지 빨대를 넣어서 부는 것입니다. 물거품이 생기도록 3개 불기를 반복합니다. 빨대를 이용해서 호기를 하는 것도 위에 동전 지갑 호흡법과 마찬가지로 기도와 구강 내의 양압을 유지해서 호흡이 수월해집니다. 또한 놀이공원에 가면 나비 입모양처럼 생긴 말려있는 공기주머니가 달린 피리가 있습니다. 장난감 가게에 가보니 이름이 코끼리 나팔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가지고 부는 연습을 해도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기주머니가 끝까지 펴지도록 불기를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호루라기나 피리불기입니다. 호루라기를 부는 것도 좋은 호흡법입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공기가 나오는 부위를 살짝 막고 불면 소리가 안 나면서 호흡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에 불었던 피리를 부는 것도 좋은 호흡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역시 시끄럽기 때문에 앞에 공기가 나오는 부위를 좀 막고 이런 식으로 불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잘 들어보셨죠?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만성적인 폐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생생별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